오늘은 먼저 안전 문제입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늘 안전을 위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조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일 영광핵발전소에서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했습니다.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사전에 시료를 채취해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방사능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방사성 폐기물을 그냥 배출해버렸습니다. 신동현 PD가 보도합니다. 8월 2일 영광핵발전소 6호기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날입니다. 핵발전소는 원자로에 기체 폐기물이 차면 주기적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오후 1시 33분 배출할 방사성 기체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 김모 씨가 시료를 채취합니다. 기체 폐기물 속에는 아르곤 41 등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농도 테스트를 통해 기준치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전 분석 결과 방사성 물질 아르곤 41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준치 이하든 아니든 나와야 할 방사성 물질이 이번엔 아예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검사원이 실수했거나 테스트 장비가 고장나는 등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최고 시속 100km로 제한된 도로에서 과속 단속을 하는데 달리는 차량의 속도가 0km로 나왔다는 겁니다. 스피드건이 잘못됐든지 작동을 못한 건지 아무튼 뭔가 정상은 아닌 겁니다. 이처럼 핵발전소에서 완벽하게 통제해야 할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원자로 건물 안에 핵분열로 인해서 생성되는 핵, 아르곤 41이 존재를 할 거고 8월 2일 분석 결과에 아르곤 41이 안 잡혔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분석을 한 거죠. 샘플을 잘못 채취를 했다거나. 그럼에도 영광 핵발전소 내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58분 방사성 기체 폐기물 배출을 위한 배기 펌프가 가동됩니다. 오후 5시 42분 폐기물 배출이 완료됩니다. 40여 분 동안 외부로 배출된 기체 방사성 폐기물은 1699 세제곱미터. 결국 방사능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도 않은 채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대기 중에 배출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르곤 41은 계속 나왔는데 미숙녀공들은 기체 샘플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아르곤이 안 나왔다라고 분석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와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르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은 분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르곤이 전혀 안 나온 걸로 보고가 돼버린다는 거죠. 아르곤 41은 뼈에 침착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은 방사성 기체 폐기물의 농도를 규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이청구 전 한국수력 원자력 부사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기체 배출로 인한 발전소 인근 주민의 방사선 영향이 연간 선량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기체 폐기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전에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및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배출이 끝난 이틀 뒤인 8월 4일 기체 배출 관리자가 뒤늦게 문제를 발견합니다. 다음날 뒤늦게 시료를 다시 채취해 분석합니다. 그리고 8월 2일자 기체 배출 보고서에 엉뚱하게 8월 5일 분석 결과를 끼워 넣었습니다. 8월 2일 날 이미 배출은 돼버린 상태고요. 8월 5일 분석은 배출된 이후에 남아있는 공기를 다시 분석을 한 겁니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미 공기는 밖으로 나가버린 상태에서 그 공기를 다시 채취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계가 제한치 이상으로 하면 자동으로 이게 닫히게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만 분의 한 3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방사성 기체가 무단 배출된 영광 6호기 바로 옆 5호기에서는 지난 2008년 5월 15일
밸브 고장으로 방사성 기체 폐기물이 대량 배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지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들을 전후 사정과 사실적 관계들을 파악을 해서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묻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한수원은 아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여전히 한수원이 구태의연한 기존의 관성적인 안전불감증을 근본적으로 털어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 한수원 측은 기체 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재분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